네,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우러라 경렬 비율도! 아니, 센스님. 경렬 비율도는 한국의 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희한한 건가요? 불편하네요. 영상 수정부랍니다. 하, 진짜... 네, 농담입니다. 언제든지 불편해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드립친 경렬 비열도는 도대체 무슨 섬일까요? 일단 위치부터 알아보자고요. 경렬 비열도는 여기 있습니다. 북경렬비도, 동경렬비도, 서경렬비도로 나누어져 있는 섬인데요. 태안반도에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상당히 멀어서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야지 도착하는 곳입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지형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래서 섬 전체가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접안 시설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험한 섬이죠. 그래서 있는 건물이라곤 등대와 등대 직원들이 살 수 있는 투룸 형식의 숙소 4채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있는 자원이라고 해봐야 풍부한 어장밖에 없습니다. 더 해봐야 뭐 기상관측의 전초기지 정도? 진짜 보잘것 없는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을 중국이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2012년에 중국이 조선족을 앞세워서 섬을 사들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세계의 경렬 비율도 중에서 서경렬 비도와 동경렬 비도가 개인 소유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조선족을 앞세워서 이 서경렬 비도를 매입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두 차례나 시도를 했고 2014년에는 16억 원을 제의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섬 소유주가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하면서 중국의 서경렬비도 매입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때 섬 소유주가 중국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서경렬비도는 아마 중국 땅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섬 소유주가 중국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니들이 200억 2천억 갖고 와도 너희들한테 절대 안 팔아, 알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아니, 남의 나라 땅을 그렇게 사들이러 간다고?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에 경렬비열도 전체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조처를 내리게 되었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 서경렬비도를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추측건대 섬의 토지는 물론이고 인근 양식장 허가 관련 서류까지 준비해온 것을 보면 어장 확보를 노린 시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 환경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어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서경렬비도를 매입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표면상의 이유였습니다. 경렬비열도는 대한민국의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 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이 경렬비열도가 중국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영해를 잃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태안반도 앞바다까지 말이죠. 중국이 패권을 얻으려면 한국을 동맹으로 만들거나 완전히 복속을 시켜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내버려두고 태평양으로 넘어가기엔 너무나도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렬비열도를 매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의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아요. 네. 경렬비열도만 점령하고 거기에 군사기지 건설해버리면 한국에는 상당히 위협적이니까요. 마치 현재 남중국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경렬비열도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영토고 우리나라의 영해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섬인데 절대 포기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중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섬이고요. 서해 가운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리하죠. 또 독도나 울릉도처럼 군사적인 가치가 매우 풍부한 섬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에 2030 항만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계획에서는 부산항 제2신항의 착공이라던가 해양수상 분야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경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에 지정이 됩니다. 경렬비열도에 항구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태껏 경렬비열도에는 항구조차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영해관리를 위해 해경 경비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도 설치될 예정이고요. 총 3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왜 이때까지 안 했냐면 경제성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대요. 영해 기점을 정하는 중요한 섬인데. 네. 그래도 좀 늦긴 했지만 중국이 점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가 선수를 쳤다는 것에 대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에 이 경렬비열도가 중국에 넘어갔다면 우리는 남중국해의 모습을 똑같이 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현재 하는 짓들을 보면 경렬비열도에다가 군사공항도 지었을 수도 있죠. 또 이 말을 하게 되네요. 100년 전 우리는 일본의 나라 자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죠. 이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고요. 우리나라는 주변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영토를 수호해야죠.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 약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어쩌면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주변국들의 이런 움직임을 찾아내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렬비열도처럼 우리 영토는 우리가 수호해야 하니까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